오늘 우리의 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소폭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도 좀 불안정한 이슈들도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어제 좀 아쉬웠던 점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좀 하락 매도로 전환했다라는 점들일 것 같은데 오늘도 그래도 상승으로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전일 미국 시장은 소폭 상승,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굉장히 좋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요. 이 전일 장에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외국인이 매도로 시작을 했다가 매도 금액이 점차적으로 줄면서 소폭 이 매수로 전환도 됐었습니다. 장중에는. 그러나 이 장 후반에 막판에 매도 금액을 확 키우면서 이 4천억 원이 좀 넘는 그런 매도를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상승폭, 사실은 상승폭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승폭을 장 후반에 확 많이 줄이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으로 국내 시장이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뭐 끝났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미치는 영향력이 확실히 좀 줄어든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전일 뭐 금융투자가 중심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관의 수급은 호조세를 보여줬습니다. 기관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국내 증시를 확 끌어올리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환율과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대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미국 시장도 사실은 하락이 좀 더 컸었죠. 근데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비록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금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온 기수도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전일장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수급도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승 전망하게 됐습니다. 네, 어느 정도 시장에 좀 해소가 되어가는 부분들을 조금 더 주목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 시장은 반등을 예상하는데요. 우선은 박스권 하단에 가까운 지수입니다. 아직까지는 박스권 상단이라고 해봤자 앞으로 한 100포인트가 좀 넘게밖에 남아있진 못하지만 그래도 상승에 대한 가능성 좀 더 높고 하단에 좀 더 가깝다는 부분들 이 부분 이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스권 내에서 지금은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환매 돌아가는 섹터가 조금 바뀌었죠. 이전에는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향후에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이런 섹터들 위주로 아니면 지금 당장 이 뭐 4분기라든지 아니면 금년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다라든지 이런 섹터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대선을 얼마 앞두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그리고 대선 이후에 좋아질 만한 섹터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이 위드 오미크론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시장은 주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좋은 섹터는 1번이 건설이죠. 대선 이후에 이제는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건설 경기, 이 주택 공급을 확실히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 양 후보뿐만이 아니라 모든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이 백화점으로 대표되는 유통주들 그리고 이 음식료주들 이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소비가 늘어나는 이런 음식료와 유통주들까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